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18일 구속이 됐습니다. 송영길이 누굽니까? 그 알짜배기 지역구 지금의 인천 계양을 이재명에게 넘겨줍니다. 덕분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치를 달죠. 그해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오를 수 있게끔까지 도와줍니다. 정말 방탄 배치, 방탄 당대표, 방탄 조끼를 겹겹이 채워준 인물. 지금 송영길은 이재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의 구속은 이재명 체제에 심각한 파문과 소용돌이를 일으킬 겁니다. 민주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2월 1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심층 분석은 민주당 송영길의 구속은 민주당 심판의 신호탄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포함해서 두 건의 혐의로 어제 18일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영길을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은 송영길을 구속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내 인사들이 20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추가로 수환 조사를 하겠죠. 그럼 민주당은 정말 패닉에 빠질 겁니다. 민주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송영길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요.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검찰이 부른 적도 없는데 자진 출두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입국,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거죠. 입국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는 어린 놈이 인생 선배 조롱하고 능멸한다. 이런 놈을 그대로 더 놔둬야 되겠느냐. 이렇게 막말을 했고요. 탄핵까지 거론을 했죠.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일관을 했는데 막상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가 했죠? 유창훈 판사. 예.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인물이 바로 이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뭐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뭐 개딸이다, 뭐 친명 인사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이 비난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송영길 구속 영장 발부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봉투 살포인데요.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수십 개를 뿌렸습니다. 총 6천만 원을 의원들에게 제공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뭐랄까 그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 혐의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례인데 2020년 1월부터 만 2년간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송영길이 누굽니까? 네, 무려 5선 국회의원을 지닌 정치적 거물입니다. 그전에는 변호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세대에서 총학생회장, 진보적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을 했고, 그리고 집권민주당 시절에 당대표를 지낸 정말 거물입니다. 지난해 3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하고 나서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나서는 4월 달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알짜배기 지역구, 지금의 인천 계양을 이재명에게 넘겨줍니다. 덕분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치를 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방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지난해 6월, 이제 보선에서 이긴 이재명이 다시 그해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오를 수 있게끔까지 도와줍니다. 정말 방탄 배치, 방탄 당대표, 방탄 조끼를 겹겹이 채워진 인물. 송영길과 이재명은 끈끈함 이상으로 뭉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4월인데요. 송영길 자체가 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월 24일인가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송영길을 구속을 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에 큰 소용들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20여 명의 돈봉투 수수 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불려나갈 거고요. 또 수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기억할 만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송영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업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송영길은 이미 말한 대로 두 개의 혐의 중에 두 번째 혐의, 즉 2년 동안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을 통해서 송영길에게 1억여 원의 후원금을 낸 사업가가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송영길은 18일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하면서요. 검찰이 내 주변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은 왜 수사만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목숨을 잃는 건지, 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주변 인물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주변의 인사가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은 이재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의 구속은 이재명 체제의 심각한 파문과 소용돌이를 일으킬 겁니다. 당장 이재명 최측근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죠? 지난번에 이재명 본인과 관련된 대선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이제 항소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엔 송영길이 구속이 된 겁니다. 이어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줄소환될 지경에 놓여 있는 거고요. 당의 사법 리스크,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당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